예, 이거는 슈퍼마켓에서 갔다가 구입한 5,000원짜리 족발입니다. 족발이 5,000원짜리도 있고 요즘은 값이 많이 올랐는데 저렴하더라고요. 평산 맛 족발이라는데 상등 육질의 담백한 맛을 즐겨보시랍니다. 멸균 제품이고 원족 수입산 수입산이고요. 혼합간장 뭐 생강 물엿 350g이고요. 평산식품이라서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는 없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돌려 드시면 될것 같죠? 5,000원어치인데 어제 며칠 전에도 4,000원짜리 민족발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양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전자레인지 뒤에서 먹어볼까요?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렸죠? 흐물흐물해졌습니다. 그냥 다 잘라집니다. 색깔은 때깔은 곱긴 한데 먹어봐야겠죠 뭐. 5,000원짜리 치고는 편의점 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5,000원짜리 없죠. 최소한 7, 8,000원 하는데 슈퍼에서는 싸게 팔더라고요. 5,000원인데 괜찮나요? 이제 데워서 먹으니까. 물론 이제 직접 족발집 가서 먹는 거에 비하면 별한 것 같은데 슈퍼마켓에서 판매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실 때나 산행 가실 때 그럴 때 가지고 가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냥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재래시장이나 재래전통시장 가시면은 그 족발집 가시면은 족발 하나에 뭐 거기도 2, 3만 원씩 팔지만은 거기 미니족이라고 있습니다. 그두 개에서 한 7천 원 정도 받거든요, 보통. 근데 그거는 진짜 거의 족발 같고 잘하는 집들은 되게 잘하는데 이건 좀 뼈가 많습니다. 미니족도 많긴 한데 그것이 양도 많고 괜찮으니까요. 집에서 간단하게 맛있게 드셔보시려면 미니족발 추천하고요. 이것도 그냥 5,000원짜리 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참고했는데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 가본 데 가서 본 건데,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